경인여자대학교 K-POP학과 축하드립니다. 와. 경인여대 시험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강의실 같은 곳에서 심사위원 한 네다섯 분이 계셨는데요. 제가 춤이나 노래를 할 때 아이컨택을 하면서 봤는데 저 보시면서 리듬도 타주시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질문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제가 보컬 입시곡을 할 때 가사 실수가 있어서 추가곡으로 K-POP 노래 중에서 가장 자신 있는 곡을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기로 춤도 K-POP으로 춤을 한 번 더 시켰습니다. 본인의 합격 비결은 뭐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제가 원래 춤 전공이었기 때문에 춤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입시 준비는 얼마나 했나요? 노래 입시는 한 3개월, 3-4개월 한 것 같습니다. 하루의 연습량은 평균 몇 시간이었나요? 4시간에서 6시간이었습니다. 입시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제가 원래 대학을 갈지 말지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요. 이왕 갈 거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걸로 가자 생각이 들어서 그게 춤과 노래여서 K-POP 전공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보컬 선생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호원대학교 수석으로 입학하신 정말 아름답고 귀여우신 주은지 선생님이십니다. 입시 준비는 드림보컬이 처음인가요? 네, 처음입니다. 드림보컬의 장점은? 일단 연습실이 굉장히 많고 선생님들도 엄청나게 훌륭하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한 달에 세 번 정도가 모의 실기고사를 통해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시험을 볼 때 긴장하지 않고 잘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애 곡은 무엇인가요? 샘김과 로꼬의 Think About You입니다. 입시곡 제목은? 최근 밴드의 어른입니다. 이 곡을 선택한 이유는 뭔가요? 저의 보컬 선생님께서 이 곡이 저한테 분위기나 음색이 되게 잘 맞는 것 같다고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하고 보니까 정말 저한테 잘 맞는 것 같고 키도 잘 부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입시곡 한 소절만 조금 들려줄 수 있나요? 네. 1, 2, 3. 노력도 하지 않고 그저 존재만으로 손가락 아득하지 않고 내 맘을 뒤흔대 네 그저 난 망연해 no.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제가 생각하기엔 입시는 50%는 운이고 50%는 노력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운에 따라오는 노력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잘하든 못하든 할 때 자신감을 가지고 한다면 심사위원분들도 알아봐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입시할 때는 무조건 자신감을 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은 학생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